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렛! JHS사에서 나온 렛 리쉬 모델입니다. 얘는 렛2의 그 불평 부분이 사실 많았잖아요. 그걸 좀 보완해서 오리지널 렛하고 좀 비슷하게 사운드를 메이킹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외관이 제 오리지널하고 좀 되게 비슷해요. 렛2랑도 원래 비슷하겠죠. 그리고 무게가, 아, 역시 렛의 그 고질적인 그 뭐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무게라고 할 수가 있죠. 한번 무게 재보겠습니다. 650g. 우와, 이렇게 조그만 게 650g이야. 우와, 진짜 이 무게만 빼면 진짜 사운드 완전 좋은데, 저도 듀스톤 렛을 썼었더랬거든요. 사운드 렛2와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지아 양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이게 좀 거시기하죠?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네, 저 오늘 이게 자, 렛 오리지널의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모델이죠. 네. 네. JHS 이펙터 프로코 렛2 팩 렛. 이름도 똑같아. 네. 렛2의 팩 렛이래요. 네. 그러니까 뭐 얘는 팩 렛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프로코의 렛은요, 정말 유명하죠. 와, 유명하죠. 네. 네. 전성기 한때 뭐 환 획을 그었죠. 네, 전 세계 기타리스트들이 다 썼었죠. 심지어 저도 썼죠. 네. 저는 이거 듀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아, 있습니다. 렛 두 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돼 있는 거. 두 개가 있어요. 부스터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거, 같은 드라이브인데 좀 더 퍼즈 느낌이죠. 네. 네. 확, 렛이 사실 드라이브 디스토션으로 나왔다기보다 나왔는데 사운드가 워낙 퍼즈스러워서 퍼즈 계열이라고들 많이 이렇게 불렀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네. 이렇게 디스토션이랑 필터를 잘 조절하면 네. 그냥 퍼즈 소리도 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게다가 지금 얘 렛2 가져왔는데요. 오리지널 렛은 좀 패트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약간 두텁고 드라이브도 좀 뭔가 큰 느낌의 그런 둔중한 느낌. 예. 네, 그러다가 렛2가 딱 나왔을 때 우선 그 안에 있는 유닛이 바뀌었어요. 살짝. 예. 그 유닛이 뭐냐면 칩이 바뀌었죠. LMN 308 칩이라는 그 안에 그 오리지널 칩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그 사운드 자체가 약간 더 좀 날르는 느낌도 생겼고요. 뭔가 그 로우 사운드의 선명감이 약간 떨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렛 유저들한테 약간의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렛2가. 그래서 요거를 껍데기를 사다가 정말 껍데기까지 산 것 같아 이거는. 네. 자, 이거 안 쓰는 껍데기 그냥 다 모아가지고 약간 붙였죠? 약간 개선이 된 게 네. 필터 자리에 토글 스위치가 있고요. 이거 필터가 CFR이야. 아! 안 보여. 그리고 그렇죠. 렛 오리지널 포로코 거는 요게 핀잭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9볼트 잭으로 핀잭 대신 요거로 바뀌었고 이거 하나 달고 요거 바꾸고 그렇죠. 노브 색깔을 바꿨네요. 예. 그리고 이 뭐 아웃풋 인풋에 여기 DC 커넥터 또 이거 이 다 표시 약간 바뀌었어요. 요거도 다 바꿨고. DC 커넥터 플러스 옛날, 마이너스. 옛날에는 플러스 9V라고만 써 있는데. 그렇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뭐 써 있네요. 네. 구별하라는 거죠. 아, 이거 똑같군요. 똑같아요, 다. 예. 안에 이거 9V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가운데다 딱딱 놓고 네, 우리 사운드를 비교하면서 들어볼 거예요. 네, 구형 렛2부터 네. 들어보도록 하는데 팬더 인프 괜찮겠죠? 네. 자, 렛 가보겠습니다. 얘는 볼륨이 네. 더 줄여. 많이 바꿨네요. 불도 확 강하게 들어오고. 이게 레식 이쪽이 레식을
어 좋다. 뭔가 드라이브가 더 잘 먹으면서도 선명한 느낌이 더 나죠. 깨끗해서. 그리고 지금 리어로 바꿨는데 네. 어 리어 오. 그 댐핑이 안 날르고요. 네. 그 묵직함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거 좋다. 이게 이렇게 분류가 네. 확 되는 거야. 와. 야 이것도 좋은데 조금 선명하지 않은 거. 약간 좀 뭉겨지는 거가 좀 걸렸는데 어 이거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때 이상하네. 네. 이걸 바로 그 드라이브의 접착력이라고 하죠. 네. 뭔가 착 달라붙는 네. 소리. 와. 이거 이렇게 하면 뭘까요? 이거는 터보. 아 이거 부스터랑 같이 먹는군요. 네네. 오 좋다. 맨 이쪽이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터보 부스터 터보 랩. 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네. 디스토션 양을 약간 줄이고. 얘가 빈티지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렛 사운드에서 좀 더 빈티지하면서도 드라이브가 좀 잘 발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고요. 중간 사운드가 사실 네. 어, 오픈 부스트예요. 오픈. 그러니까 그냥 부스트가 확 오픈해버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터보 렛. 아. 그러니까 이 빈티지 렛에서 좀 더 뭔가 터보 댐핑을 좀 가미해. 디스토션 양이 안 많고 요 정도만 있어도 참 듣기 어, 좋네요. 부들부들하고 그 알맹이가 어. 부각이 된다고 해야 되나? 아. 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디스토션 양을 좀 올려볼게요. 그냥 디스토션이죠. 딜레이 걸어볼게요. 자, 그럼 필터 잠깐만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우선 필터링에서 어, 예전 렛 기존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퍼즈 느낌의 필터링을 해서 뭉개짐에 네. 좀 초점을 뒀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 나온 이 JHS사의 모델은요. 어, 필터의 뭉개짐이 퍼즈 같지 않아요. 네. 그냥 디스토션의 톤 같은 느낌. 밝기 조절에 약간 더 초점을 해서 그만큼 이제 뭉개짐을 좀 없애고 선명함을 살렸다는데 어, 그 말에 좀 더 어, 더 확 가는 어, 확 그런 이해가 느낌. 가는 네, 네. 이해가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어. 험버커 기타를 바꿔볼까요? 네, 네. 험버커 바꾸고요. 우리 다시 기존의 아, 레트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앰프고요. 험버커 네. 기타고요. 얍. 레트입니다. 얍. 네. 어이. 얘도 필터 조절할까요?
자갈 한번 쉐킹 쉐킹 하는 느낌. 자각 쉐킹 느낌. 예, 자갈이죠, 완전히. 바꿔 보겠습니다. JHS 팬넷. 네. 하네요. 오, 얘는 말이에요. 오, 오, 진짜 선명한 총알에다 진짜 디스토 진짜 잘 발랐다. 아, 렛은 내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네. 험버커랑 잘 안 어울려요. 뭉그러져요. 맞아. 뭉그러져. 왜냐면 험버커의 파워는 얘가 그러니까 리미트 걸린 느낌이에요. 계속 네. 브락 브락 더 나갈 느낌. 수 있는데 맞아. 막 레트가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냥 놔주네 그냥 확. 그러니까 얘도 네. 나 저도 렛 쓰면서 네. 험버커 하면서 좀 필터를 좀 많이 줘야 약간 자글자글한 네. 느낌이 좀 나서 네. 좀 쓰기 좀 힘들 까다로웠긴 했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보완을 했어요. 예, 팍 터져요. 그냥 그 시원한 느낌이 네. 그대로 전달되고요. 디스토션을 바르고 그 필터링을 좀 조절을 했을 때 그 좀 효과가 좀 더 배가가 되는 그런 느낌도 좀 네. 있고요. 메탈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는데 요건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할려면 하겠는데 소리가 빈티지하니까 그리고 아, 딱 막혀 있어. 네, 이렇게, 먹어, 먹어. 네, 그래갖고 좀 메탈 하려면 옛날 메탈 막 블랙 사바스 같은 건 되는데 아, LA 메탈 예, LA 메탈을 그러니까 요즘 메탈은 못해요. 이게 좀 코어 메탈 이런 건 못하고 그렇죠.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펀치력이 있어갖고 그렇죠 그렇죠 펑 턱 치니까 좋네. 얘는 펀치 펀치 그리고 로우에서 살아나니까 볼륨 자체가 로우의 그 질감을 뚜렷하게 하면요 볼륨 자체가 좀 상승되는 그런 저희 예, 느낌이 있어요. 상승된 느낌을 받거든요. 딱 그거예요. 야, 요거는 좀 합주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얼마 잘 먹는지. 락밴드하고 큰 앰프 해놓고 좀 볼륨 좀 많이 주고 맞아요. 쾅쾅 합주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와, 이게 너무 좋네요. 네. 이거 좀 그 우선은 보완을 했다고 했는데 제대로 보완을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오리지널 렛보다도 이 토그 스위치로 인해서 좀 더 가변성도 크고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좀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그리고 부스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드라이브 계열하고 좀 물려가지고 좀 부스터 효과로 쓰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렛 쪽 A에 불 들어오는 게 야외 공연장에서 안 보이거든요. 아, 예, 안 들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이 정도는 충분히 보일 것 같아요. 이거 아주 개선 잘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죠. 이거 바꿔야 된다고 맨날. 맨날. 아주 광도가 기가 막힌다. 자, 이게 스티커만 붙여 놓은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운드도 바뀌었네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가격대는요. 228,000원입니다. 뭐 다 들어 있다는 거죠. 예, 팩으로.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저 이거 한 마리 렛 가져가셔도 네. 뭐 빨리 가져가십시오. 빨리 가져가시라고. 예. 네. 그럼 한 줄평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예. 저번에 했던 우리 시청자 한 줄평 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무어 오디오 이펙터 에코 버브 우리 같이 했었는데요. 코가 갑자기 막히네요. 무어 오디오 뭐 베일톤 이런 사람들은 참 싸고도 잘 만들죠. 그렇죠. 디자인도 굉장히 예뻤고요. 사운드도 이제 괜찮습니다. 네. 또 리버브가 잘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드라이브 하나에 뭐 이거 이 리버브 하나면은 초경량 페달 포드 가능한 페달이네요라고 파리지행 님이 유튜 스타일 전팔 딜레이가 아니고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리버브와 딜레이 기능을 소형 페달 하나로 쓴다는 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한줄평으로 웬만한 곡은 이거 하나로 다 됩니다 네. 라고 한줄평 써주셨네요. 파리지행님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렛 팩렛에 대해서 한줄평 주시죠. 네 한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빨리 데려가셔서 합주하십시오. 쥐끈끈이 쥐끈끈이 나가겠습니다. 정말 드라이브가 접착제로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됐습니다. 야,
몇 대? 몇? 몇? 짜잔. 저 9점. 자, 8점. 어, 8점. 8.5 주려다가 나도 8.5 주려다가 아, 내렸어요? 네, 8. 왜 내렸어요? 아, 이게 조금 또 좀 JHS가 저렇게 많은데 아. 이게 처음부터 줘버리면 아, 나중에 그래요? 더 좋은 거는 막 12점 줘야 돼. 전 우선 JHS는 좀 배제하고 네. 렛에 초점을 줘가지고 아, 네, 그래서 올렸거든요. 9점형 충분히 받고. 네, 왜냐면은 그 사용 빈 범위가 넓어져서 아, 그럼요. 전 거기에 좀 더 가산점을 드렸습니다. 네. 또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 또 귀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JHS 말씀드렸는데요. 네, JHS 지금 쭉 밀려있거든요. 네. 예, 더 멋진 기회와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